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7월 10일자 기사네요. 트럼프 저격한 크룩스 고교 1학년 때 사격팀 들어가려다 실패라는 기사입니다. 펜실베니아 베설파크 고교 출신, 정치에 특별히 관심 없는 평범한 학생, 외모 때문에 왕따 당했다는 주장도, 이 학생이 대부분 일 저지른 학생들이요. 다 밖에 나가서는 얌전해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저격한 20세 남성 토머스 매슈 크룩스에 대한 여러 진술이 나오고 있었다. 고교 시절 평범한 학생이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일부 동창생들은 그가 왕따를 당했다고 기억했다. 2022년 크룩스와 함께 펜실바니아 베설파크 고교를 졸업한 그분은 14일 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크룩스는 정치에 특별히 관심을 보지 않았고 게임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다. 옛 그부인 제임스 마이어스는 미국 CBS 방송에 크룩스는 누구에게도 나쁜 말을 한 적이 없는 좋은 아이였다면서 난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때 크룩스와 가까웠지만 고교에서는 멀어졌다는 그는 내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시절 그는 딱히 인기 있지는 않지만 괴롭힘도 당하지 않은 평범한 소년처럼 보였다고 했다. 또 크룩스가 고교 1학년 때 학교 사격팀에 들어가려다가 실패고 졸업할 때까지 다시는 지원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도 있다. 동급생이었던 제이슨 콜로는 피츠버그에 있는 KDKA 인터뷰에서 크룩스가 외모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고 군복이나 사냥복을 입고 교실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종종 수업이 시작될 때까지 구내식당에 홀로 앉아있었고 코로나19 대유행 시 당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한동안 의료용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도 했다고 콜러는 전했다.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이 떨어져 있는데요. 미국 MBC 방송이 취재한 한 졸업생도 그의 거의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했다. 그들은 그의 옷차림과 외모를 놀려댔다. 정신 때문에 홀로 앉아있었다고 했다. 크룩스는 전날 펜실베니아 주 버틀러에서 유세 중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다가 현장에서 사살됐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대부분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전혀 그런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이 범인은 과다하게 넓은 이마와 못생긴 외모를 놀림을 받았고 고1 때 사격부대에 들어가서 씹었다는 것은 이런 놀림에 대항하여 총으로 쏘아 죽이고 싶다는 잠재의식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격부대에 간 거예요. 왕따나 괴롭힘을 당한 온순하고 조용한 아이가 강한 자를 향하여 총을 발포한 것입니다. 그게 트럼프였다는 것이 세계적인 이슈가 된 것이죠. 왕따와 괴롭힘은 지속적으로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폭발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이 학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저지른 애들은 평소에 우리가 그 감지할 수 없는 것들이 조용하고 침묵하고 있는 애들이 더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리고 저 학교에서나 모두 그런 데서 왕따시키고 따돌림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폭발하죠. 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7월 15일자 기사 트럼프 저격한 크룩스 고교 1학년 때 사격팀 들어가려다 실패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